자, 안세진이 분원 꼭 하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나이 먹고 60 넘어서 이거 참 좋아요. 이렇게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재밌습니다. 또 창의력도 생겨요. 하다 보면 애기들도 3살 때 창의력이 80감 나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창의력 많이 됩니다. 하시면 돈도 벌고. 그래서 이번에는 역회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역회전 이거 뭐 이것도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역회전을 우리 그 허감기에서 허감기를 자 허감기에서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기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또 그거 하면 삼천포 빠져. 여기까지 허감기야. 역회전의 변화. 여기서 여자를 이렇게 역회전 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옛날에 이제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역회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등 뒤로 건너가고 또는 등 뒤로 건너가서 7번 반이죠. 7번에서 또 감옥. 이렇게 역회전, 이것도 역회전 일종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역회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섰었다. 그 뒤에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 역회전. 이렇게 역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데, 가로, 교재에는 더감기로 되어 있어요. 등차가 붙었는데, 등은 뺄게요. 그냥 더감기에서만, 나머지는 본인이 연구하세요. 역회전 변화는. 양손고기. 양손고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회전의 변화. 양손고기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감을 여기까지는 기본이잖아. 여기서 보시자, 따블로 볼게요. 정면에서 보시라. 정면에서 보시라고, 양손고기를 따블로. 자, 여기서 보시면, 역회전의 변화라는 거죠.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역회전. 회전을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회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으로 쳐볼까요? 양손고기. 저도 이건 안 가르쳐 보는데 이 바탕에 한번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감을 담아. 다시 한번 옆에서 보실 안 보이니까 정면에서 보시게끔 역회전을 주고 싶어서 그럴 때는 여성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틀면 여성이 이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딱 포인트죠. 그래서 역으로, 역회전, 역으로 치는 저쪽으로. 이해되시? 네. 이 선생님이 이해되시면 다른 분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욕먹겠다. 너만 이해하냐? 그죠? 이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죠. 이해 못 하셔도 돼. 그래서 사실 나이 들면서 이 망각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다고. 나이 먹을수록 다 잊어버려야 돼. 과거에 살던 거,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살지. 만약에 과거를 다 기억하면은 못 산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치매도 건강에 행복한 거래요. 네, 행복스러워. 아, 치매가. 자연스러운 거. 아, 치매가 아니고. 아니, 조금씩 잊어가는 거. 아, 잊어가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기억하고 또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역회전의 변화는 지금처럼 더감기 양성도 있는데 저도 그만할게요. 저도 어지러워. 더 이상 하면은. 저도 어지러워요. 그다음 우리 뭐 해야 되죠? 14번. 바양따 돌기의 변화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독해 놓으시고 바양따 돌기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